이번 영상은 글루를 이용한 아트팁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셀프 네일러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왼손 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오른손 작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팁에다가 먼저 아트를 해놓고 글루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작업을 미리 해봤어요. 제가 이 젤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동양화를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제 손가락에 맞는 팁을 골라서 작업을 했는데 제 손톱이 엄청 커요. 거의 이거는 0호고요. 이거 2호? 이게 2호? 3호? 이게 3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5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톱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이소나 올리브영에 판매하는 손톱 팁 같은 경우는 제가 손톱이 좀 커서 맞지가 않아요. 아트 팁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붙일 수는 없고 팁을 가져다가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손톱 위에다가 딱 붙이는 화사씨가 많이 그렇게 하죠. 컬러를 미리 바르고 그러면 쉬우니까 그렇게 작업한 다음에 그냥 붙이는 방법을 많이 하시거든요. 연예인들이 컷마다 이게 손톱 모양이 바뀌는 그런 씬들이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 손톱을 손상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업해놨다가 그때그때 붙여서 하는 방법을 써요. 그때는 이렇게 글루를 이용하지 않고 붙이는 양면 테이프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붙이게 되거든요. 네, 만약에 오래 가기를 원하시면 이제 이렇게 글루를 이용하시거나 브러쉬 타입 글루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글루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젤을 이용해서 손톱에다가 팁을 붙이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작업을 한 거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손톱 표면을 제가 갈아내고 대충 정리를 한 상태예요. 유분기가 없어야 잘 붙어요. 그러니까는 속오프 하고 나서 충분히 유분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리무버나 그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알코올 가지고 닦아내는 방법이 있겠죠.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알코올을 굉장히 많이 손대요. 그러다 보니까 소독제 때문에 손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네, 손톱은 건조해서 아마 젤이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해요. 건조한 상태에서 팁이나 젤이나 이런 게 잘 오래 유지는 되거든요. 일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용 브러쉬온 젤을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다이소 브러쉬 젤도 굉장히 좋아요. 잘 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체품으로 그거를 쓰셔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엄지 손톱부터 먼저 붙이도록 할게요. 손톱 표면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말 저 힘들어요. 이거 반대 손톱 작업하는 거 전 쉽지 않아요. 바르신 다음에 제 손톱에 맞는 아트팁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위에다가 네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팁을 위에다 올리고 브러쉬 타입 글루를 갖다가 발랐잖아요. 약간 조임 현상은 있어요. 이물질이 올라가는 느낌은 없을 순 없겠죠. 손톱 밑에도 마찬가지 잘 붙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짱짱하게 잘 붙은 것 같아요. 이 젤 글루를 바르시면서 너무 넘치게 바르시면 나중에 이거 붙이면서 조금 옆으로 삐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마찬가지 손톱에 꾹 이게 한 제 생각에는 유지 기간이 일주일 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왜냐면 곁에 표면을 전체적으로 씌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브러쉬 젤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주일 이상 가시는 분들은 일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주부님들은 솔직히 이 긴 손톱으로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정도 전 생각하고 뭐 떨어지면 또 붙이면 되니까. 예. 뭐 이거 갖고 다니시다가 떨어졌다. 그럼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다시
붙여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죠. 저희 손님들은 스톤 같은 거 붙여드리면 떨어지면 주워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다시 또 제가 붙여드리거든요. 한번 팔면 그거 없어질 때까지 제가 붙여드려서 그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갖고 오셨는데 그거 안 붙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게 젤글루는 빨리 마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건조시킨 상태에서 이걸 붙이시면 조금 더 단단하게 붙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구두빵 아저씨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 왜 본드를 이렇게 발라놓고, 돼지 본드 있잖아요. 그걸 발라놓고 한참 있다가 구두 밑창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다 굳은 다음에 왜 붙이세요? 그랬더니 그게 약간 살짝 굳어, 표면이 굳어줘야 더 밀착력이 높아진대요. 근데 그 잘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점성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 안에 기포가 차지 않게 손톱에 꼭 맞는 사이즈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사이드나 이런 데가 뜨지 않아야 되니까. 네, 세 개째 붙였습니다. 어우, 짱짱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뭐 붙일 때 본드로 이용해서 물건 부셔진 거 붙일 때가 있거든요. 실수로 떨어져서 부딪히거나 그래서 고장난 게 있으면 그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아저씨한테 배운 대로 바른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약간 점성이 생겼을 때 그때 붙여요. 그러면 정말 잘 붙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손을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 사람이 손이 왜 이 모양이냐고 손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상처가 이렇게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목욕시키고 드라이기로 말리다가 핥혔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동물들인데. 그래서 손님들이 저보고 아우 손 좀 이뻐, 손이 이뻐야 되는데 어떻게 네일하는 사람이 손이 그래, 이렇게 되려 저를 혼내긴 하는데 대신 잘 해드리면 뭐 제 손이 문제겠어요. 고객님들 손이 문제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 다이소에서 구입하신 그 젤 브러시, 그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그 굉장히 짱짱하게 잘 붙거든요. 자, 이렇게 다섯 손가락 작업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미리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끝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제 이 팁의 제목은 봄날은 간다예요. 저희 엄마, 친정엄마 그 18번이 봄날은 간다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노래고, 그 노래를 보면 아련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을 느낄 수가 있어서, 요즘 그 미스터 트롯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니까 요즘 다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금방 눈물이 나는데, 계실 때 잘해드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아트를 하는 거는 굉장히 쉽고 간단하면서 본인이 요구하는 그런 아트를 저희가 솔직히 네일하면서 다른 데 네일샵에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아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팁에다가 작업해서 올리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왼손은 제가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아크릴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주 돼가지고 제가 보수를 해놓은 상태예요. 보수를 하고 이쪽 손은 맨손톱으로 있었는데 여기다가 오늘 이렇게 팁을 붙여봤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봄날은 간다. 네, 부모님한테 잘해주세요. 네. 네, 카누티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싶은 아트들을 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콘팁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스톤 아트를 해서 또다시 이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